시대가 기회주의의 시대가 아니고 다음의 시대가 즉 분열의 시대가 아니라면, 그리고 다음의 시대가 정경유착에 의해서 재벌들이 판치는 시대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지역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하나가 있는데, 아, 생각이 났습니다. 눈치 보고 줄 서지 아니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길을 고수해왔던, 신념의 정치를 해왔던 제 같은 사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현 변호사를 우리가 알게 된 것, 또 노무현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쪽으로 오게 된 그런 거는 내가 그 시발입니다. 이문화원 사건 변호인단이 8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박찬종이 들어가 있다. 박찬종 유시는 불만데 관여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을 빼야 된다는 거야. 그 빼라고 그러니까니 한 명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당신들 알 일이 내가 나한테 그걸 묻는 거 그러니까니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젊은 변호사가 있는데 깨끗하긴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되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변호사가 8명이 합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냥 월요일마다 문화원 사건 재판을 하니까 재판이 끝나면 이제 저녁을 같이 우리 점심 먹듯이 한식으로 했는데, 저녁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이 옛날 그 우리가 읽었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이름을 줄줄 외우는 거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 당신 머리가 와 그러는 거니까 와요 그래. 아니 그 언제 읽었는데 그 이름 그렇게 그리스에서 그 이름이 슬슬 나오지 그러니까는 머리가 이 정도인데 제가 대학문을 못 보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대학문은 뭐 닫혀 있을지 몰라도 성당은 열려 있다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왔어요 성당에는 그분이. 제가 그때 당감성당이라는 데 있었는데 내가 부인하고 같이 와라 그래가 이제 입학을 했다. 난 되게 52시간을 가르칩니다. 그 천주교 교리를 한번 쭉 가는 한 바퀴가. 그런데 그 52시간 중에 이 친구가 4시간 나왔어요. 전부 결석이야. 이제 심사에서 뭐 탈락. 아깝잖아요. 이런 변호사가 오늘 여기서 탈락했는데 인수해라. 그러니까 그쪽 신부 말이 그러지 말고 세례를 먼저 주고 보내라. 그러면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대문 해가지고 세례를 죽습니다. 그게 끝이야. 성당에 안 가는 거야. 그거 참 제가 입장이 난처한 게, 봐라 성당에 안 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공격을 받냐 하나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어떻게 가르쳤는 게 그런 게 어떻게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런데 제가 좀 착하게 삽니다 그런 거야. 그게 끝이요. 말하자면 그 자기 살아온 중에서 제일 신나게 살던 기간입니다. 그때가 뭐 요트도 하나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그게 1982년이잖아요. 너무나 사고 몇 년씩. 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21년 후에 청와대로 가셨네요. 신부님이 아무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6월 항쟁 이후 1988년에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셨잖아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5.18 청문회 할 때 그때의 그 TV 화면에서 볼 노무현 대통령의 인상은 지금도 아주 너무 선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지고 있고 네, 의회 이거야 뭐 바이저골이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각을 어떤 면에서는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노무현 당시 의원의 그 발언이나 행동을 보고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특별히 인연은 없지만 젊은 의원 가운데 몇 분 주목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저런 분이 앞으로 정치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했었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대중연설을 잘하시고. 그게 어느 순간 폭발을 하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노무현 후보의 그 이제 여론 지지가 올라간 거죠. 당시 민주당 안에서 후보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약하니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즈음에 10월 달이에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인사동에 이목상 화가에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이마백이 저 앞에 카페에 노무현 후보가 와 계시니까 안겨서 가서 좀 같이 얘기 좀 하고 놀아줘. 지금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카페에 있으니까 나보고 가서 말 것 좀 해주라고 얘기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카페 갔더니 어떤 두 분하고 세 분이 좀 안 좋은 말로 그냥 한가하게 계시더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 이 선거 두 달 남겨놓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 교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만났던 첫 인상인데, 그때 저도 같이 있었죠. 그 상대적으로 긴밀한 이런 관계를 갖고, 아, 개인적인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되고 나신 뒤, 그것도 탄핵 이후에요. 그런 시점에 그때 정찬용 인사수석이 해가지고 그 관주로 한번 이렇게 몇 사람 불렀죠. 그때 당신께서는 이제 돌아간다, 이제 업무 복귀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후 정세를 고려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한마디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사회와 전략적 동맹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설득 구조를 훨씬 더 확장되지 않으면, 확장하지 않으면 참 해나가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게 계기가 됐는지 업무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한 정찬용 수석을 통해서 청와대로 들어와서 일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무수석실을 없애고 그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를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로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관계가 되면서 저로서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되고 부하도 되고 긴밀한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매력이 뭐냐?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의 질문일 것 같아요. 80년대 부산에서의 시민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문재인 변호사하고 두 분이 같이 시에 참석을 하고, 변호사 같으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엘리트 계층이고 그런 운동에 별로 참석을 안 해요. 순박하고 그리고 속에 숨긴 게 없이 그 말씀 그 자체로 상당한 매력을 풍기는데, 통상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좀 뭔가 계산하면서 자기 이해관계 몰입하고 있는 그런 게 오 대통령은 별로 챙기질 않아요. 이 길이 옳다고 하면 그걸 실천에 옮기시지, 내가 이 지역구에 나가면 표밭이 별로 안 좋아 떨어질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서울로 오고, 그 서울에 왔으면 털을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부산 내려가겠다. 모든 사람들이 부산 내려가게 되면 선거가 어렵습니다 하는데도 이게 본인한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시잖아요. 그 평소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하나의 발언이나 행동하신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노무현에 대한 큰 매력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배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드 할 때 배팅을 할 때 무모하게 한다 싶은 정도예요, 양반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점심 먹고 변호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내가 무슨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YS가 네 사람을 시민 중에서 네 사람을 추천해달라, 자기 당으로. 내가 그 노면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봐라. 그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여기서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훨씬 더 이게 힘이 세진다. 그 서울 올라가던 그 해발을 그때 이제 그 노면 조금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그래요.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됐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서울에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발표가 됐는데, 노무현도 남구 그렇게 발표가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다시 왔어요. 남구는 싫습니다. 이러는 거야. 니가 거기 사는 데가 거긴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동구에 가야 되겠다는 거라. 동구가 그때 이제 허삼수라는 막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구에 가서 내가 출마하면 선거운동을 멋지게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민 누구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뭐 1%도 안 될 거야 아마. 노무현이 동구에서 선거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쓰리 허락해가지고 허삼수가 대단히 그때 막강할 때입니다. 진짜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다 놀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나는 그 신비로워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허삼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보면은 노무현은 그런 그 무모한 배팅을 잘해요. 예, 나는 그 사람 그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배팅이 성공한 것, 그것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당시에 그 어떠면 꺾고 싶은 사람이 일종의 이제 군부의 허삼수.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보고 싶다는 것이 먼저지, 내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건 두 번째 얘기인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바로 싸우고 싶은 데가 싸우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분들 하지, 오직 보통 사람들처럼 국회의원 하겠다는 그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다른 정치인과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첫째가 겪어보지 못한 정치인이다. 그 달고 다른 그런 정치인하고 다르다. 사람이 뭐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분 말은 행동으로 거의 80% 이상은 은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순도가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탈하고 아주 서민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시기가 2000년 전후 시기가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과거 청산이 가장 핫 이슈, 크게 논쟁이 되고 있던 시기예요. 우리 황수석님은 2000년에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정부 기구로서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기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인데, 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예, 그 사무국장. 예. 물론 내가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앉히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실무 책임자로서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컨대 장준하 선생, 최종길 교수,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명확하게 국가가 잘못해서 사망을 했는데, 정부 발표는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의문. 이게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의 이제 그 유족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그 김대중 정부 때 시민사회에 400 며칠 동안을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하면서 요구해서 422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구로 처음 만드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 청산의 문을 연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과거 청산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을 응징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오랜 동안의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전두환 정부도 그 다음에 아무도 그걸 엄청난 역사적 요구가 있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배경에는 친일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에 하나의 기득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인 대역을 의문사진상규명회를 이제 통해서 이게 하나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몇십만 명이 좌우의 이념 대립 속에서 무고하게 학살, 희생당한 그 유가족들은 40년, 50년 동안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억울함을 참고 있었던 거죠. 과거사를 청산한다, 과거를 정리한다, 이거 상당한 난제거든요. 예민하게 아주 날카롭게 충돌하는 그런 역사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강한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이걸 밀고 나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물론 그 객관적 조건도 그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동안에 누적돼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요구가, 가상생산 요구가 올라왔지만, 이걸 대충 기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뭐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고 이렇게 가다가 말거나, 또 다른 이런 좀 보수 세력의 이런 공격이 있으면 주춤하고 뭐 뒤로 물러서거나, 그런데 아주 참여정부에 와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또 과거사 정리의 역사에 대한 철학,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 이런 걸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인가 하는 그 책의 출판기념회하고 또 이 양반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분이 한 연설이에요.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막 처절하게 했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막 깊은 그게, 그 연설이 보여주는 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막 캠프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는 운동 중입니다. 그때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셨어요. 일정을 딱 잡아가지고. 유족 대표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방문해가지고, 공식 방문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의 중요성, 강사위 아무도 나중에 이해창이지만 이해창 주변에서는 뭐, 그 후보 주변에서는 일체 그런 것도, 실제로 그 하는 동안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하는 동안에 거기 성의있게 와본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군정기관이 미군이 우리나라를 네. 책임지고 네. 되잖아요. 그럼 미군을 과거사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미군은 어떤 서류가 남아있는지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서북청년단이 정말 행태가 심했다고 그것도 조사 안 할 필요는 없고, 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만은 미군이 어떤 명령을 했나 이거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그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미군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과거사를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정 책임도 있고, 그 앞에서 실행했던 국가기관,
경찰, 군인, 그리고 이른바 서북 청년단어 이 얘기하는 당시에 동원된 그 의익 조직들, 폭력 조직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의 지금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 세력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도 못 대고 또 거꾸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건 이른바 민주 세력이 보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쓴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랄지 이명박이랄지 이해찬이랄지 하는 그 보수 대통령 후보들을 흠집 내기 위해서 과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려운 속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때 이제, 과거사 청산을, 과거사 정리를 요구하는 아까 신부님 100몇 개 단체, 이 수많은 관련된 조직과 시민사회가 마침 우리가, 뭔가 그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2000년에 구성된 제주 4.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하지만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집에 한 가족이 한 명 이상은 다 사망을 했는데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함을 폭로할 기회도 없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할 수 없는 민족사의 굉장히 큰 비극이죠. 이걸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 제주도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국가가 대통령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만이죠. 정확히 따지게 되면 40년 만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게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어떤 소원을 성취했다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과거 청산에서 하나의 분수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직한 역사를 대면하고 있는 용기 그리고 본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내는 역대 다른 어떤 지도자 다른
일종의 정의감에 나온 용기나 정부의 정책이 과거 청산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3, 4, 3, 이게 법적인 근거는 이제 국민의 정부, 그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아, 실제로 이것이 내용있게 집행되는 것은 참여정부 왔었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그건 못할 일이. 국가가 개입하면은 이게 무슨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노 대통령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후보로서 제주도에 가서 그 발대식, 그것도 캠퍼 발대식 할 때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주 4.3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반드시 하겠다. 그 탄핵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직접 담당했던 그때는 유인태 수석, 그때 그 장준영 비서관이 이걸 핸들을 했는데, 내가 소상히 여쭤봤어요. 그때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내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랬더니, 우선 그 보고서를 확정하는 일이 보통이야. 이 초안을 놓고, 이 전문가들하고 국방부, 뭐, 국정원, 경찰 다 모여가지고 그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이 고건 총리였다는 겁니다. 고건 총리가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막, 이게, 그 반발이 심한 거죠. 국정원, 경찰, 이런 쪽에서, 군인, 이런 쪽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이게 회의에 참석을, 이제 참관을 하면, 아, 이게 뭐가 확정이 될까? 할 정도로 막 중구난방 막 반발이 심하고 그랬는데, 이걸 고건 총리께서 슬슬 미뤄가면서, 그때 대통령은 빨리 끝내라고. 왜냐하면 제주도 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4.3 때는 내가 와서 만약 정부에 뭐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아마 약속을 하셨나 봐. 그리고 이 확정 과정이, 보고서 확정 과정이 안에서는 상당히 남맥이었고, 근데 이게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걸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시점부터 국정원에서 보고가 계속 제주도가 흉흉하다 하는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프랜카드도 붙고, 뭐 삐라도 부러지고, 뭐 그러면서 제주도 사회가 흉흉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제주도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는 거죠. 굉장히 청와대 안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저 분위기를 보면서 하자 이런 건데, 우선 제주도 도민들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출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로 가서 4.3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 하는 건 면이 서지 않고, 그 다음 4.15 총선이거든요. 4.3 직전이 바로 직전에 4.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 정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대통령 평화 포럼을 가시니까 이때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대통령 평화 포럼을 가시니까 이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그 역사적인 그 상당히 훌륭한 역사적 행위자 정치적 행위죠. 국가가 처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서 우선 인정하고 책임을, 책임있게 사과했다는 건, 이건 과거사 청산이나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이 획기적인 출발점이고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이게 하기 폭넓고 체계적으로 강범한 이런 그 과거사 정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거는 그 노 대통령의 강력한 그 뭐라고 그럴까, 과거 청산에 대한 철학과 의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투철한 역사의식과 신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그 전단을 열어 제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국가기념일이 아마 12년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 간 사람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위령제 하셔서 또 한 번 사과하셔요.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유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제 대통령에 일종 답사처럼 그걸 해야 되는데 긴 말 안 하고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게 딱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 항쟁이고 지금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 시점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숙제를 딱 풀어주니까 그 다음 부분은 4.3도 했는데 하는 측면에서 과거사를 풀어갈 때 하나의 어떤 전형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는 측면에서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뺏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 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서 친일 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사에 크게 세 범주가 있는데 하나가 일제 36년 지배하에 반민족 행위했던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단 혹은 응징, 처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지금 제주 4.3하고 한국전쟁 시기에 좌우 대립 가운데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 번째가 독재 정권 하에 수많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이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 전쟁도 그 다음에 인권 탄압도 사실은 친일파들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우리가 겪지 않았을 수 있는 파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일파 처단 부분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보수 세력의 핵심이고 40년대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면에서는 핵을 이루고 있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의 잘못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회를 농단함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일종의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그냥 이건 역사적으로 옳으니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수많은 보수 세력, 기득권 세력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 생활 기반이 자기들 근거가 파괴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이제 보수 언론들의 가진 해방, 방해 이런 속에서 사실은 친일파 청산 문제가 핵심이면서 그만큼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의 어떤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진상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죠, 그게. 이건 어느 나라나 독립되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 실패했죠. 왜? 분단이라는 게 있고 특히 이승만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미군정이 이 민족의 배반자들을 다 행정, 뭐 사법, 교육 모든 부분에 예, 특히 경찰 군대까지 이렇게 함을 해서 이게 굉장히 정말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뭐 민족으로서는 맨 먼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이 독립군을 때려다 놓고 너 에?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막 적처대는 정말 거꾸로 된 이런 현실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친일,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오면 늘 히스테리컬한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 친일 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중심으로 했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시민적 호응이 민주화 이후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게 다시 재개되면 물론 그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있어 왔지만 이걸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동력으로 작용했던 게 그때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모금운동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예산 배정을 안 한 건데 그러면 시민이 나서서 해보자 해서 5억 모금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 되면서 상당히 아 이게 역사 정리에 국민적 의지가 있다는 게 분명히 이런 거예요. 해방에 제일 잘 맞는 책이 친일명사전이요. 예. 친일명사전 제일 잘 맞는 책이요. 90년대 말 정도 오면은 그게 잊혀질 만한 그런 세대들이거든.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 이 친일인명사전 편찬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니까 막 그리고 저는 그런 데도 좀 놀랐어요. 내심 속으로. 야 이렇게 역사 정의에 대한 그게 있구나. 사람들이 그 의지가 있다. 시민들이 있다. 굉장히 저는 아 좋다는 걸 넘어서 야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젊은 애들이 많이 참여했거든. 그건 미 군정 때부터 처음 반민족 행위자 부일 협력자 처벌을 위한 법이 맨 먼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음에 불구하고 거꾸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그걸 뒤엎어서 무산시킨 다음에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과제가 돼 있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민간인 모금을 통해서 친인명사전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에 십시일반 모은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정부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수 세력들이 그걸 지원해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그걸 없애버렸어. 네. 뭐 책정된 예산을 아주 한나라당 네. 쪽에서 해가지고 삭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냥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네. 그 후원 지원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박정희가 없습니다. 예. 그때는 이게 또 무슨 일이냐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그 자료문이다 그래. 난 그 박정희 기억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봅니다. 거기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게 박정희가. 그럼 박정희처럼 확실한 친일분자를 어떻게 그걸 모는다 말이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후에 자꾸 자료가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성대인 씨도 이제 후회를 하는 거라 그지. 그때 그 송신부 야당 때 넣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신문에 그래. 박정희의 지원하는 혈서가 이제 나온 거죠. 그건 아주 결정적인 자료인데 새로 이원을 만든다면 이제 신부님 원하신 대로 포함될 수가 있지만 그때로서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그 뒤로 와도 이제 그런 박정희가 자기가 일본 육사에 지원하면서 냈던 혈서가 나왔다는 그 사실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하나의 그 후에 나온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민사회의 그런 열화 같은 과거청산, 친일청산 그 의지를 그대로 껴안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뭐다 그리고 국민적, 시민적 열기가 뭐다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국가의 운영의 에너지로 동력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과거 청산을 가지고 있는 논의가 있는데 두 가지 위원회가 있었죠. 하나는 반민족 행위 그 친일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는 지금 1006명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만 1006명에 대한 과거 행적을 자료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집을 발견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이제 교훈으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해서 하나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재산은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위원회. 그 친일파들이 반민족 행위 대가로 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했다. 그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해냈고, 그 다음에 재산을 그런 식으로 환수당한 친일파 후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이건 정당하다. 나는 그 절차까지 밟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광복 예순도를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 통치를 앞장서서 대변했던 친일 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귀한 길에 묻혀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온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은 광복 후에도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고 오히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박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친일 인사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 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혀진 역사인식을 아직까지 우리는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 그 다음에 상징적이지만 재산 환수, 이건 상당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청산이나 과거 정리의 궁극적 목적은 화해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지 않게 되면 끝내 사회가 갈등이 남고 갈등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뭐냐면 과거에 진상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그것으로 해방 이후에 또다시 하나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부정이 민족 정기 입장에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친일파 청산도 그런 측면에서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내부적 그 어떤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과거 청산은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수 세력은 그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있는 거죠. 저쪽에서는 늘 그 과거 문제 왜 미래로 안 나가고 그 경제 문제든 민생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왜 자꾸 과거에 얽매이려고 하느냐. 과거 정부다, 너희들은. 응? 그걸 정략적으로, 예? 지금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막 공격, 정치적으로는.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당성을 의심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사를 또 제대로 정리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근데 친일군자 자손이나 기득권자들만이 아니고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사 그 진실화해위원회 처음 오픈했을 때 첫째 손님이 주한 일본 대사였어요. 그때 찾아와서 그 대사고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냥 8명 갔나? 일본 대사관에 저녁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아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서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일 겁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들이, 역으로, 일제 36년간의 식민 지배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됐다 하는 식의, 주장. 그리고 현재도 또 일본과 어떤 면에서는, 협력해야 된다. 말은 협력이지만 하나의 결탁이죠. 이 한국 내에서의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결국은 그게 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화되고 올바로 흘러갔을 때,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역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뒤틀린 현상을 그대로 그냥, 온전시키려고 하는 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정부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일이 과거 청산인 것 같아요. 과거 정리. 우리가 어떤 형사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뻔한데 재판소에 가서 재판하다 보면, 무죄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원한 만큼의 아주 강력한 처벌이 안 되는데, 과거사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것에 합당하는 어떤 그 근거나 자료를 찾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냥 철저한 과거 청산, 철저한 친일 청산을 원하지만, 그 일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난점인데,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되돌려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론하는 필요성이 있어 재론하긴 하지만, 그것이 해낼 수 있는 한계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과거 청산의 모범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당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침략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프랑스의 과거 청산은 그런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사안이 좀 명확하잖아요. 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서로 엮여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되 잘못은 잘못대로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서 용서하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자 하는 뜻이 이제 그 과거 청산의 하나의 큰 정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과거사라는 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나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해도 또 문제 되는 게 나오고 나고 할 텐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립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유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셔놓고 인사드리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매우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8일 광복절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만 명이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불과 4, 5년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 레지스탕스로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포상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이 아니고 뭐 어병의 시기까지 따지면 5, 60년이 훌쩍 넘는 그 긴 세월의
침탈의 역사를 겪어왔는데 아직 우리가 만명 보상밖에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챙겨서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그동안에 공로가 있는 분들 또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그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포상 대상이 아니라도 역사적 기록으로서 공식 확인을 반드시 해두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 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무고한 사람 혹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어요. 인혁당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죠. 근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됐고 공안기관에 끌려가서 고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현재의 과거사위원회는 그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은 확인해 주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로 확인한 다음에 이분의 억울한 것을 보상이나 배상해 줄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법이. 법 자체가. 그러면 이분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과거에 재판했던 그 재판이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을 해라. 그러면 재심을 해서 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과거에 잘못된 재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을 피해를 배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사 정리나 피해자들의 부분은 법이 몇 차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바뀌거나 재판부가 그걸 수용을 해서 지금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대개의 경우
법원 재심 판결을 받아서 재심 판결 결과로 이제 피해 배상을 받고 있어요.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심 요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일단 한번 대부분 판결을 받아서 뭐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재판해 주시오.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데 이거를 조금 완화, 요건을 완화하고 확장해 달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 재심에 관련된 법률적 뒷받침이 있느냐? 그런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모색해보자라고 그때 대통령 말씀하셨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공소시효 적용을 특정한 이런 문제, 집단적인 국가가 개입해서 했던 이런 인권 범죄라든가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걸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급해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가 가능한 법률 토대를 만드는 거를 좀 해보자. 이게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했던 건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피해자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그만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대로 추인을 해라. 근데 이걸 다시 재판소에 가서 일일이 증거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증언하고 따지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만 건, 2만 건, 3만 건인데 이 재판하느라고 사법부의 인력은 누가 충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부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정부, 보수정부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이고 해방 놓고 훼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과거사가 결정한 그 건이 법원에 가서 뒤벼진 게 없다면서요? 다 그대로 인정됐다. 예, 예.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바로 인정해주는 법원에 안 가고도 그 문제 필요해요. 저쪽에도 검사들, 뭐 법률가들, 또 보수적 변호사 단체도 뭐 저쪽에 뭐 바른 무슨 변호사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각종 또 저쪽은 저쪽대로 이런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는 뉴라이트 조직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들 그쪽은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게 이제 한나라당이잖아요. 그 언론도 또 상당한 부분 또 그쪽의 논리를 또 뭐 지켜 세우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추면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게 과거 청산을 요구한 사람들이고 저쪽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못 가게 하는 거고 중간에 과속 방지턱도 계속 만들어서 땅도 파헤치고 비옥한데 그 법률가들은 최근에 정부 행태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나지만 자기들이 최고예요. 뭐 자기들 영역을 시민사회나 우리 신부님 같은 종교인들이 침범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아주 독보적인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누릴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아마 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그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대통령도 그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민이 따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른다. 그 기본적인 국민들이 자세히 그거를 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죠? 방법이 없지, 그죠? 뭐 언론을 가지고도 안 되고 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세월을 가지고 해야 돼. 세월을 가지고 하려면 뭐 우리가 다 지금 웃자는 것뿐이고 같은 법률가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좀 다르죠. 신부님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점에 있어서 연희의 법률가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측면 때문에 두 대통령에 연달아서 이 과거사 정리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한 겁니다. 지도자들은 그렇다 하고 나는 그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도 좀 뉘우치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고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때 그 시기대로 고문을 했는데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사회에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시식을 해놓고 이제 나몰라로 난 시킨 대로 공무원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발전 못하는 거죠. 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국가기관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래서 국가 권력의 안내, 국가의 권위, 국가기관의 권위와 도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식이 해서 만든 거거든. 그전에는 뭐 그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건 밀리고 밀려서 하는 일이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부분이다 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다 이런 과거에 문제됐던 걸 조사하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안기관 그러니까 경찰, 보안사, 정보부, 국정원. 근데 우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봤지만 거기 담당 그 주체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숨기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게 이제 그 조사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여건조차도 마련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에 대한 아주 그 상당한 시민사의 여론이나 국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책임이 있거나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핵심인 것이 과거 정보부, 당시에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모든 인권 침해의 핵심은 정보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정보원장이 인권 변호사인 고용구 변호사님이 이제 국정원장을 맡으셨죠.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의 인적 구성의 상층부 지도부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인권 탄압만 하는 정보부는 해체해야 된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고 상당 부분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국가기관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대외적인 정보를 다루는 기구가 필요한 거고 그걸 해산하지 않고 버틸려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의 기구를 존속시켜주겠다 하는 여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께서 그 2004년 8.15 정축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과거를 반성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민족 친일 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덜쳐낸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년을 미루어 왔으니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라면, 풀어야 될 역사적 과업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군대, 보안사, 국방부, 정보부, 경찰, 검찰, 사법도 하라고 그랬는데 검찰은 끝내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그 뒤로 책을 냈어요. 반성하는. 나름대로 이제 했고, 국정원과 경찰과 국방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뒷받침이 없이 자체 내에 내규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그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내부 다짐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좀 대외적인 신뢰가 형성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종 보고서를 쓰면서 제 생각은 국정원 해체였어요. 국정원 해산이었어요. 그 3년 동안에 국정원 내부에서 과거 반성을 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이 정도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 저 일종의 내 나름대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서 쓰면서 국정원의 한골 탈퇴,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국가 정보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최종적인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웬걸 딱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또다시 정치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는데 하수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때 매정하게 국정원 해산하는 보고서를 썼어야 됐는데, 물론 내가 국정원 보고서에서 해산하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해체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정원이 그 야당 의원 뭐하는 조사해가지고 뭐 감옥에 갈 수 있게 한다, 여당 의원한테 누굴 당선시킨다, 이런 짓을 하는데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쇄해야 맞지, 없애줘야지. 네. 대내 정보를 장악해야 자기들이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절대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산해버리게 되면. 해산해야지. 해산하고 그 대정보를 그 여사부에, 경찰 여사부에 둬야지. 그리고 대사관마다 거기 파견되면 되는 거지. 그 엄청난 돈 얼마 쓰는지는 몰라요. 조사하는 분들도 몰라요. 얼마 쓰는지는. 돈도 그렇고 인원도 실제로는 다르다 이 말이지. 세계 모든 나라에 정보기관이 있는데 우리처럼 정보기관이 자기 과거를 반성하는 기구를 만들어 하는 것은 역사상 유일해.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했던 수많은 과거사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공안기관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예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물론 신부님 말씀대로 해산시키지 못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네, 그거 조금 처음은 대통령 그때 참 아쉬워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해주기를 바랬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문제들, 그것들이 이제 친일 진상규명위원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 문제까지 어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어느 한 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게 사실상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청산의 열기가 높을 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포괄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포괄,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노무현 대통령만의 의지로 되는 일 같았으면 그때 필요한 적절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외면에 이것을 방해하고 달가하지 않는 세력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수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이 훨씬 더 커요. 그 싸움이 사실은 과거사보다는 더 힘들어요. 당시에 이걸 비판하고 헐뜯고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과거사법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 타협 과정 속에서 알맹이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형형화된 법. 이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부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정치적으로 이 한계를 돌파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신부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배경이에요. 노무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신부님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인 한계를 어떤 면에서는 신부님의 역량으로 메꾼 측면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제가 2007년 12월부터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한 달 만에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걸, 이 집을 헐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헐기 위한 방법이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그러니까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동원 뭐 조사위원회의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뭐 제주 4.3위원회, 이 당시에 있었던 몇 개의 과거사 기구들을 통폐합해서 과거사위원회 하나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위원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껍데기만 남기는 거.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방침이었어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 그런데 그 우리 역사가 그렇게 수많은 파동을 겪으면서도 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기묘하게 운명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광우병 파동, 쇠고기 파동. 이게 일어나서 촛불 집회가 5월달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나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명박 산성을 쌓고 그 너머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시위대가 아침 이슬 노래 부르는 거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과거사 해산 해체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먹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지어놓은 집 속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지원도 안 해줬지만 그냥 우리 할 일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했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그나마도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장에 가서 단 한 건도 재판장에서 패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부지런한지 그 결정문 다 끝에 한장 문장 하나를 다 고쳤어요, 양반은. 그 원고 전체를 다 읽어가지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결정문이 역사에 남는 문건이다 하는 중압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재판소에 가게 되면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이 이걸 보고 시비를 건다. 그래서 그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아무튼 뭐 내 능력이 닿는다, 열심히 했는데, 신부님이 했던 일 중에 정말 큰 일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신부님 때 결정을 했어요. 강기훈 유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검찰이 조작해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과거사 인권 침해 사건 중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의 명예, 체면, 사활이 걸린 사건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인데, 오랜 동안에 하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걸 재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판사가 몇 달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결국은 재심을 받아줬어요. 그게 과거사 사건의 하나의 분수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공안 사건에 있어서는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재심 받아들였건데, 그때 그 판사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결정문이 자기가 봤던 어떤 판결문이나 검찰의 기소장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 근데 우리 그때 상당히 신뢰를 받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네.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토시 하나까지도 그랬구나.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다른 어떤 정부기관의 공직자 못지않게 과거사에 있었던 그 100여 명의 시민사에서 왔던 조사관들 밤잠 자지 않고 해냈던 것. 나는 그 사무실에 엉뚱한,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조회. 직장, 조회라는 직장이 어딨죠, 우리나라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어떡하노 말이지. 그래. 우리가 바른 길로 힘껏 일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고, 또 역사적 인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수석실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자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과거사 그것도 다시 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하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좀 위안을 하고요. 일본이 자꾸 보수화되면서 뭐 과거를 미화하고 독도 문제 거론하고 이제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똑바로 우리 사회가 정리하고 그 보편적인 수준의 이런 그 역사 인식을 온 국민이 갖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 미래의 자산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 지나가 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인식이 올바른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말씀이시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미래 길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거거든요. 과거사 정리, 과거사 청산, 그런데 과거 청산은 뭐 언제든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매달려 있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거사 정리를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 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고리도 끊어내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은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 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